난 어제 예. 되게 그걸 인상적이었 인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문재인 대통령 저기 퇴근 아. 마지막 퇴근길 그거 봤지?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 난 어제 그 영상으로 보지 못했어요. 사, 방송을 하는데 내 방송이 그거 때문에 4 0분 밀렸어. 아. 아, 그거는 또 <laughs> 어쨌건 뭐그 당시 어제 당시 현직 대통령 의 마지막 퇴근길이니까 그거를 또 생방송으로 물리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난 개인적으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의 뭐, 뭐 당연히 지지자들이 현장에 충분히 올수 있어요. 음. 그건 나 오케이. 음. 그리고 파란 풍선 흔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통이 마이크를 잡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아, 들어줬다. 그렇죠. 아, 그여러딩을만드셨죠그 다음에 다시 출마할까요? 음. 그러니까 그 손석희 앵커하고 했던 그게 생각나더라고. 내가 링에 올라가지 않았신 거다라는. 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사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40%. 확실하게 들었거요 40%. 어제도 딱 그게 들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 워딩을 하면서 웃는데, 야, 이 저분은 그랬잖아. 나는 이제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음. 내 어제 역설적으로 나는 절대 잊혀지고 싶지 않아. 아 그거예요. 아, 그렇게 어. 소리지는 것 같아서 난 어제 사실 그 퇴임식 물론 어쨌건 뭐 5년 동안 뭐 대통령으로 있었으니 우리가 뭐 거기다 대고 막뭐 욕하고 오고 싶지는 않은데 어제 그 마지막 순간에 퇴임하면서 했던 멘트는 아 내가 그래서 5년 동안 힘들었구나. 그, 우리 국민들이 진짜 5년 동안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서, 그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말도. 어. 글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직 대통령 중에 전임 대통령들 음. 가운데서는 퇴임 이후에 그렇게 삶이 유쾌하신 분들이 음. 없었잖아요 그렇지. 네, 솔직히 없었었고 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해달라라고 하는 음. 것은 나의 퇴임 이후를 여러분께서 좀잘좀 지켜봐 주십시오나좀못 어, 좀 건들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얘기처럼 저는 사실 조금 들렸어요 음. 개인적으로는 음. 뭐 제가 너무 말 그대로 국민의힘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음. 항상 비판하고 음.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봐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저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음. 지금 통과된 검수완박법을 가지고 음.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처럼 음. 음. 들려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 정부를 수사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약간 이런. 뭐 어, 느낌? 그런 느낌처럼요. 광화문에 네. 모이든 이제 용산에 모이려나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laughs>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약간 섭지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제 그 맞아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제 보면서 소위 말하는 친문. 음. 어, 우리는 확실한 세력이 있어라는 걸또한번 보여주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것과 또 대비되는 이재명 이재명 상인 고문이 인천 개항을 에 출마했잖아. 야, 네. 난 진짜 안할줄 알았다. 내가 너무 순진한가 봐. 아. 너무 순진한가요? 아 봐. 저는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네. 왜? 항상 형님은 너무 어. 민주당을 어. 너무 합리적으로 바라보시는 면이 좀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나는 저는 약간 마음을 합, 놨어요.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인 거지. 아 저는 야, 마음을 야, 놨어요. 한그 판이 한 판이다 이렇게. 음. 야 그럼 일단 어,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좀 얘기해봐. 와뭐 일단 음. 제가 뭐 명분 자 제가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알아요. 자 음. 대통령이 지역구가 어디냐? 어어. 대통령 후보는 전국이다 지역이다라고 하려면 음. 이재명은 절대로 대선 과정 속에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으면 안 돼요. 음. 이재명은 음. 필요에 따라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고 음. 때로는 뭐 캠프에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누가 이상하게 더빙을 해가지고 어, 굉장히 소름끼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음.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음. 뭔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음. 어려운 환경 맞아, 속에서 맞아. 자랐고 기득권에 도전했고 단한 번도 꺾었던 적 이용했지. 없었고 했는데 어. 본인이 얘기했던 노무현 정신이 뭐예요? 그때 필요하면 정치적으로 갖다 쓰는 게 노무현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셔서 이재명 후보분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참야너 염치도, 염치도 없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니?라고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근데 개하, 물론 대통령 후보는 전국이 지역구죠.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음.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 음. 그 다른 사람은 차 있으면 말이 돼요. 아 그렇지. 지금 분당갑 말 그대로 이재명 음. 전 후보가 자신의 최대치적이라고 이야기한 대장동이 있는 곳이 분당갑이고 그렇지.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 분당갑이고 어. 성남이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개항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딱한 글자예요. 아딱한두 글자예요. 당선. 이거밖에 없어요. 아, 당선. 당선 및그 <laughs> 감옥 안 가기. 아, 방탄. 저는 방탄. 이거 말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음. 저는 뭐 당장은 수사를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음.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도 있고. 음. 음. 난 그렇,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노무현 정신을 입에 담았던 음. 후보가 인천 개항을로 출마를 해서 당선돼서 원내에 진입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인정할까요? 저는 5년 뒤에 이재명 이거라 이거서라도 대통령 될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의문을 잃은 것 같아. 쪽교나 자기 지역구는 뺏기고 서울시 와서 바보 되고. 음. 지금 바보 되고 있어. 지금 여론 조사 보니까 따블스코 하더라고. 그리고 여만데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이랑 싸우잖아요. 자기 청와대로 다시 간대. 와나 <laughs> 다음 대서 지금 청와대로 다시 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상임고문이 개항을로 출마한다고 하니까 네. 의원들이 모이는데 친문 개원들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어제 뭘 봤냐면 갈등,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하는 순간 이재명 상임고문이 개항을을 출마하는 순간 출마 선언하는 순간 이두 개가 되게 대비되면서 아 앞으로 10년 동안 이 당은 연락에 빡세게 싸우겠구나. 나는 이제 진짜로 친이 친문계 내전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는 옆에서 박수 치도록 음. 하겠습니다. <laughs> 어, 잘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러다가 더 심하게 가면 당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생각보다 갈등이 되게 심하던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음. 뭐그 정도로 아그 전부터 사실 노골적으로 그런 게좀 있었잖아요. 음, 그렇지. 노골적으로 친이 친문 음. 사이의 갈등들이 있었고 음. 특히 이제 친 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 그분들 중심으로 좀 당내 세력들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음. 뭐또좀 번번이 좌절되기도 하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음. 했는데 이번에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음. 확실하게 음. 선거 자체에는 이재명이 나온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왜냐면 선거에는? 이번 선거만큼은 음.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죠. 뭐 당내 쓴소리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선거를 이끄는 메시지를 내느냐, 선거에 획을 긋고 있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X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개항으로 출마를 하면서 본인이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 대표가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당 대표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근데 당당 그러니까 접수하겠다는 거 아니야? 8월 접... 전당대 회 가지고 당 대표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야? 재미있는 시나리오 두 가지가 벌어질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형님 말씀하신 음. 대로 친이 친문 간에 아주 극렬한 싸움 이 있을 가능성이. 음, 그렇지. 아 이번에 개항을 저기 출마 선하는데 친문 개원 안 왔어. 그러니까요 인천 의원들 네. 안 오더라고. 두 번째는 음. 더 재밌는 건데. 음. 자, 당대표 이재명에 음. 검수한박을 밀어붙인 180석 민주당은 야. 어떤 콜라보를 할까요, 여러분? 야, 재밌겠다. 저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한 음.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으면 음. 이제부터는 경험하지 못한 야당을 어. 이재명 당대표의 180석 검수한박 밀어붙인 민주당이 음. 합쳐져 가지고 음. 정말 그 아, 어벤져스가 벌써, 되는 야, 벌써, 겁니다. 벌써 벌써 떨린다. 에이, 벌써, <laughs> 벌써 떨려. 여러분 벌써, 지금 떨려. 이재명이 나와서 지금 당 대표가 된다는 게오보 뭐 그래 당 대표가 되는 거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이재명 당 대표의 검소한 박 민주당입니다. 야,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건. 움찔하네. 찔해 그러면 나는 이제 궁금한 게 그래 이제 본인 살기를 위해서 개항을 나왔다 치자. 네. 근데 이번에 지방 선거는 뭐 아마도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도 그러실 거고 너도 아마 그렇게 느낄 텐데 국민의힘 압승이 예상되는 선거잖아 사실. 네, 네, 네. 압승, 그냥 승도 아니고 압승이 예상되는 선거거든. 그러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본인... 사실상 뭐 선대본부장 비슷하게 나오는 거잖아 계약을 나오면서 뭐 사실 그렇선거 본인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뭐 지역구가 뭐아무데뭐 전국이 지역구다라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본인이 당선될 만하고 나와서 본인만 당선되고 만약에 다시면 어떻게? 그건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못지라고 하겠죠. 아 그거는 이제 책임은 그쪽이지고. 아 책임은 그쪽이시고. 아, 본인 안 지고. 본인은 안지려고 하겠죠. 아 그리고 어. 제 생각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그 어차피 지는데 어차피 어. 지는 선 건데 어. 조금 덜 졌다 하면 어. 내가 이렇게까지 질 것을 여기까지 막았다 어. 라는 식으로 자기 포장을 하겠죠. 분명히 뭐 그럴 어, 겁니다. 완패하면 원래 음. 질선 거였다. 예, 네, 완패하면 <laughs> 원래 질선 거였는데 음. 어, 뭐 이제부터 우리가 의석수를 바탕으로 아, 더,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인천 개항을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먹지 않았느냐. 이런 음, 뭐 그런거뭐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 지금 이제 인천 쪽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나와. 제가 민주당한테 이번 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음. 실제로 인천이나 경기 쪽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민주당한테는. 음. 왜냐하면 결집이 되거든요. 음, 그전까지 그 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선거를 진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민주당의 선거 방향성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구심점도 음. 없었고 그렇지. 폐색도 짙었는데 음. 적어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지층들은 그래도 으쌰으쌰하거든요. 뭐 개딸 뭐 이런. 그런 것들. 개딸 여기 이쪽. 네. 그렇게 되면은 개혁의 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욕 아니에요.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지고 하는 지역에 특히 음. 이재명 손이 닿는 몇 군데 지역 정도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기초자 기초단체장 그런 곳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뭐, 뭐 도지사나 이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도지사까지는. 그런데 아니. 또 도지사라고 하면 이재명이 음. 그 전까지 지사로 있었으니까 음. 나름의 요만큼은 도움을 주겠죠. 음. 김동연 후보한테. 음. 그래서 우리 김은혜 후보가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지방선거의 진짜 승부처는. 그러니까 압승이 되려면 경기지사를 먹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음, 압승이 되려면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기지사를 못 먹으면 그냥 그냥 완승 정도. 인천까지 음. 먹다고 는 음. 인천 강원 충청도 다 먹다고 는 하면. 그러니까 이제 난그 제일 걱정되는 게 김은혜 지금 후보가 안 되면 음. 이재명이 개항을 되고 나 때문에 경기도 기있다고할것같거든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나 그게 너무 짜증나는데 벌써 생각만 해도. 근데 그렇게 아. 할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나는 제 내가 여기 뭐 지금 뭐 많이 안 보시겠지만 가영석 후보가 나오잖아. 가영석 후보가 지금 5% 이상 나오거든. 네. 아니 저는 그분 나쁘다 좋다 뭐 저희 고등학교 선배고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보수를 위한다면 응?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니까 가영석 후보가 좀 사퇴를 좀 어떨까? 사퇴를 저는... 하면 이길 것 같아 나 솔직히. 아는 사퇴를 하면 필승이라고 생각하고. 아, 어.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음, 음. 지금 그 강용석 후보가 가지는 지지율 자체가 저는 상당 부분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그 여러분들 바로 우리 전 이번 대선 때 어. 보게 되면 심상정 후보가 허경영 후보에게 여론조사상으로는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따블스코어 이상이었지. 네, 늘 그랬는데 결국 까보니까 어때요. 심상정 후보가 더 높았잖아요. 그렇지. 음. 허경영 후보는 굉장히 말 그대로 음, 음. 어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어떤 팬덤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투표장에서 그만큼의 지지율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한테 과대 지표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투표장 가면 예를 들어서 보수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강용석 후보가 좋아도 김은혜 후보를 이기기 위해 선택할 가능성도 많고 어, 그럼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여론조사는 그냥 개인의 후보를 묻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실제 투표장에 가서 찍는 건좀 다를 수 있다. 음, 음, 그래도 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영석 후보가 좀 사퇴하면서 김은혜 후보를 지지해주고 지지선을 하고 근데 나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강영석 변호사가 음. 국힘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아 당연하죠.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그 프로 좋아하시는 분들 또 싫어하실 것 같지만 저는 보수가 웃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단일화 협상을 하면 그거를 카드로 들고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거고 음. 사실 우리가 인천 개항을 해 이재명의 맞수로 김부선 씨를 <laughs> 야나 진짜 그 너무 웃기더라고 아니 그거랑 사실 뭐가 달라요 음. 수, 실제로 김부선 씨 변호인이 강용석 변호사 아니에요? 응그 음. 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천이라든지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럼. 이제 보수 정당일수록 원래 보수라는 가치가 약간의 진중함도 있고. 아그럼요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강현석 변호사의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뭐 저도 거기서 몰아가는 생각 전혀 없고 음. 뭐 유튜브 하시고 본인의 목소리 내는 거는 좋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선거판에 나온다거나 이제 국힘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보수가 전체로 또 약간 조롱의 대상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지금 우리가 아까 청문회 하면서 계속 저쪽. 코믹하게 얘기한 거막 지금 놀리고 그랬는데 그걸 고스란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더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 강석변호사님이 좀 그냥 진짜 순수하게 보수를 위해서 양보를 해 주시면 오히려 그 지금 현재 채널도 더잘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아, 개인적으로는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강석변호사가 보수를 위하는구나라는 것도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음.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강석변호사에 대한 생각이 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니까 물론 그뭐 무슨 이유로 지금 경기지사에 뭐출마선언 하셔가지고 이번에 TV 토론도 하게 됐잖아. TV 토론도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또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강우섭 변호사 얘기를 좀 음. 한번 해봤어요. 네, 만약에 이제 단일화 하게 되면 음. 그. 5%, 뭐8% 이렇게 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올 때는 그 정도까지 나왔던 걸로 하는데 그렇지. 저는 중도층에서 또 그만큼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그게 있구나. 에, 저는 그래서 단일화라고 할수 있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드랍하는 게 아니면 그럼요. 단일화 협상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럼요. 예를 들면 김은혜 후보랑 강용석 후보가 만세를 하고 단일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을 때 음.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볼까. 아, 저는 그러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얻는 거보다 까먹는 게 많을 수도 있다. 네, 최소한 또이또 이. 음... 네, 최소한. 야, 그것도 충분히 들어볼 만한 얘기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운명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당선이 돼서 생활해서 이제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한 것. 네. 근데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에 친문 어찌 보면 아직도 다수는 난 친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음. 민주당의 다수. 아 그럼요. 5팔6들 그그 그 과정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온전하게 될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 당 대표가요. 음. 어, 쉽진 않겠지만 음. 뭐 되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 왜냐하면은 사실 이재명 대항마가 없잖아요. 아 반대쪽의 구심점 네, 대항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뭐 조국이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어, 큰 일이지 그러면. 조국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laughs> 자강두천이 될또 어. 어려울 수 있는데 어. <laughs> 그 이제 또. 아 갑자기 떨린다 어, 갑자기. 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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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좀 자꾸 떨려 그런 얘기가 하왔니 조국 대표의 민주당 아 이것도 제가 생각하지 못해요 못한... 여하튼 근데 저쪽은 내세울 후보가 없었고 음. 또당 대표 선거에 민주당은 당원들의 음.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음. 또 여론조사 지표로 따졌을 때 이재명을 이길 만한 민주당 내 인사는 없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라도 체제는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겠지만 음. 그 안에서 이제 극심한 반발들이나 힘 싸움들이 있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이재명 지금 후보 의결할거뭐그 사인 고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인천 계약을 해뭐 원래 뭐 얘기 나던 아까 뭐 김부선 뭐 그건 너무 하고 네네. 김부선 씨는 아 김부선 씨가 뭐 사람으로서가 문제가 아니라 나오면 이제 너무 또 이게 완전 코믹한 뭐 그렇게 되죠 판이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laughs> 지금 원래 윤이숙 전원 의 얘기가 좀 나왔다가 윤이숙 전원도 의안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 음. 인천 개항을은 어떤 방식으로 공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음.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텐데 음, 음. 인천 개항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도 당연히 음.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사람으로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게 맞다.라는 어, 아, 일회성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음. 그러니까 약간 지역구라고 하는 것이 뭐 물론 전략적으로 뭐 스타 정치인들 내지는 유력 정치인들을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터닫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후보로 나가서 하는 것도 저는 그게 옳은 방향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의 저처럼 제가 도봉구의 당협 위원장인데 어 개양 어 윤영선 공천 확정됐고아마 어, 어, 아, 저도 저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이게 뭔가 어 그때 그때 뭔가 장이 섰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거는 음, 저는 좀 그게 그거는 약간 떴다방 떴다방 예 그거는 이제 약간 정치 자체가 좀 가벼워지는 음. 것 같아서 그 그러니까 저게 어찌 보면 제일 정석이라고 생각을 어, 그렇죠. 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어쨌건 뭐 쉽진 않겠지 음. 이재명이라는 어쨌건 또 진보 쪽의 거물인데. 그조 조쿠시코의 문제가 아니라 저쪽에 또거물인데 그렇죠. 사실 뭐 계란으로 바이치 같은 모습이 보여질수 있지만, 근데 확실한 건 이재명 후 어, 지금 이제 후보라고 하면 되겠다. 후보를 비판하려면 당신 저기 경기도에서 넘어왔잖아. 음. 당신 여기 연고도 없잖아. 이걸 음. 비판하려면 뭐 예를 들어 유니수권이나 이런 분들 갖다 놓으면 똑같아지니까.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쪽에. 어찌 보면 진짜 그 개항을 해서 계속 일해왔던 분, 음. 인천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해서 그래야 대척점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선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방선거의 판세를 생각한다면. 아 그럼요. 음... 많이 그 도와주세요, 윤영선 후보.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자, 근데 저기 근데 저 나는 이재명 후보가 나는 계속 이해를 안 되는 거는 결국 본인 그 모든 연고는 다 성남부터 경기에 있는데. 음. 지금 이걸 이, 이걸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나 나는 어제 그걸 보고 난 이해는 좀안 되더라고 그 그러니까 예. 아까 말한 뭐 대통령 후보는 뭐 전국에 어쩌고 하는 아, 거 아, 아. 근데 그 비판적인 시각이 경기도에 영향을 오히려 나는 나쁘게 미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 경기도 지사였다가 경기도 대장동은 내가 다 해놨다고 하는 사람 갑자기 인천으로 뿅 갔어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없다 찾다 찾다 제가 잘 음.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음.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출마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음. 국민의 힘의도 넘은 비판 뭐 어. 자기 어 국민의회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 나의 티끌만 가지고 그럴 줄 알고 그것 음. 때문에 나왔다. 티끌. 어. 티끌 자기는 티끌 티끌밖에 없는데. 어. 저쪽에서 과도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어. 내가 나오면 또 뭐라고 할것 같으니까 그래서 출마했다. 어. 그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할 때. 뭔가 많이도 만들어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음. 도저히 아. 없다 보니까 야, 쟤네가 너무 나쁜 사람들이니까 어, 어. 제가 나왔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정의의 사도거든요. 음. 이게 딱그 중이병 걸린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정의의 사도라고 착각하고 음. 상대방이 무조건 다 나쁜 사람들이고 음.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정의의 사도. 왜? 네. 어. 실제로 제가 예전에 칼럼을 비슷한 게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음. 이재명은 중이병 이렇게 해가지고. 중이병. 제가 쓴 예전에 주간조선 쓴 칼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음.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제가 인터넷 SNS 그래서 중의병 테스트를 쭉 해보다가 어. 어 그때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 한해만 했는데 어. 이재명 후보를 넣어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laughs> 중의병이야? 어 예를 들면 음.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욕을 많이 한다. 아뭐 어, 그리고 그 욕은 많이 하시니까. 어 내가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한다. 어. 뭐몇 가지 있어요. 어. 다 하나 하나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실제로 이재명은 중의병 뭐 이런 그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음. 아니나 다를까 음, 저쪽은 이번에도, 나쁜 사람이고 어.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어. 있고 그 과도한 영웅 심리 같은 게 음. 이미 중학교 때 떨치고 가셨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때, 그때, 그때 머물러 있네 네, 전국에 계신 중위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지금 나는 거기에서 움찔한 것같아그 국고손실죄 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실 거야. 소고기 사 먹고 아, 어, 초밥 사 먹고 요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어찌 보면 선거때선거때 굉장히 큰 타격을 준 약간의 프레임이지. 예. 근데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배소연 씨. 아, 예. 어, 그,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실제로 배소연 씨가 10년 동안 성남 경기까지 해서 10년 동안 한게 없어. 그렇죠. 어. 김해경 씨 김해경 옆에 붙어있었던 말한게 없어. 출근도 안 했다면서요? 어, 출근도 안 했고 출근한 안 걸로 거. 하라고 하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건 사실상 거 보면 공무원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비서잖아. 네. 그럼 개인 비서를 자기 돈으로 뽑아야지. 음, 그렇지. 나라 돈으로 쓰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근데 이게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그 국고 손실죄는 그 회계 책임자만 된다. 그래서 음. 이재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 책임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그래서 뭐 빼박이네. 그래서 지금 이 배소연 씨 월급하고 그 소고기 사먹고 뭐한 거, 그 다음에 뭐차뭐 그것도 있잖아. 음, 음, 음. 합치니까 5억 5천 이에요. 아이고, 많이도. 들었네. 이 5억 5천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내가 왜 이재명이 계양을 해 급히 뛰어나왔냐.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려다 지금 이법 얘기를 좀 하는 건데 5억 원이 넘으면요. 일단 형량 자체가 한번 또 바뀝니다. 정확한 형량을 말씀드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무기 어떡해. 또는 (5년) 이상이면 살인죄에서 사형을 빼면 법정형 사형을 빼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벌금형도 없습니다. <laughs> 벌금형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감옥에 가지는 거죠. 이게 배 소연이 개인비서였다는 게 체크가 되는 순간 이거는 국고손실죄 빼박이에요. 그냥 빼박이야 이거는. 음. 아니 버카사먹고 고기 사먹은 거는 뭐~ 그거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을 그렇죠. 거 아니야 고기 사먹은 거는 그렇죠. 고기 사먹고 초밥 사먹고 쌀국수 사먹은 거는 근데 네, 네. 배 소연의 월급이 이제 이게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소위 국고손실이니까 일반 회사의 횡령이야 음, 음, 음. 일반 회사의 횡령을 날로던 빼먹는 사람들은 더 중하게 처벌한다고 만들어 놓은 범죄거든 국고손실죄라는 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뭐야뭐 뭐 야당 대표를 탄압이다, 뭐나 국회의원인데 뭐 이거 하려고 지금 결국 나온 게 아닌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이거 왜 그래서 자꾸 명분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음. 이걸 생각해 본다면 국고 손실죄 지금 경찰이 이제 이게 있어. 나는 그 나는 가끔 민주당이 가끔 바보짓을 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음. 검수한 박했잖아. 네. 검수한 박을 했는데 검수한 박을 딱 하고 나서 경찰한테 떨어진 제일 큰 사건이야 이게. 그러네. 자 그럼 봐봐 경찰 입장에서 이걸 대충 할까 말까? 대충 할 수가 없죠. 전 국민이 이거,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걸 대충하면 저거봐 저거봐 경찰 안 되니까 검찰이 수사해야 돼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경찰은 여기다 명운을 걸었습니다. 음. 명운을 걸었기 때문에 음. 나는 검나 그래서 민주당이 가끔 너무 길게 못 보고 바로 앞만 보는 거 같아. 검찰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경찰이 수사하기도 어렵지 않은 사건이에요. 음. 이게 뭐가 어렵니? 그 법카 내용하고 월급 명세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의 사실상. 여기서 하나 맞물려서 잠깐 음. 말씀을 드리면 음. 그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음. 검찰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다. 음. 이거는 굉장히 나쁜 설례다라고 음. 이야기한 음. 민주당 분들의 음. 그 말이 있는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뭐 정치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뭐 국가 지도자가 되고 음. 훈련 뭐 그게 좋죠. 근데 적어도 이제 검찰이라는 입장 말고 수사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음. 보게 되면 음, 음. 권력에 도전했을 때 확실하게 말 그대로 인정받는다라는 음, 음. 저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그래. 이재명 그 후보를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 음. 외압이 들어온다 음. 윤석열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경찰 입장이고 음, 음. 내가 만약에 뜻한 바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음. 진짜 열심히 수사할 거예요 저그러지.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에서 뭐라고 한다 음. 더 열심히 수사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 경찰 내에서도 정말 그말 그대로 승진을 하고 싶고 음, 음. 좋은 경찰이 되고 싶고 때로는 그를 통해서 정치에 나오고 싶은도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음.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수사를 안 할까요? 묻어둘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이 어찌 보면 검수한박 법안 통과 후에 경찰이 맡은 대형 사건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럼 경찰은 명운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입증하고 배소연 월급이야. 배소연이 실제로 공무원으로 일했다가 아닌 이상 고개 음. 고개 이제 어찌 보면 여기는 계속 그러잖아 뭐 저기 그 직원 하나가 그저 법카 좀쓴거 가지고 이렇게 음, 막 코드를 감이다는데 그러그 직원이 공무원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사실상 개인 비서기 때문에 이 개인 비서라면 국고 손실 때딱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음. 경찰에서는 이런 거지 소거법이야 배소연이 뭐했나 음. 공무원으로 삼게 뭐했나 음.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없으면. 국고 손실 제 금액은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글렀네. 이거는 이재명 지금 후보가 뭐 지금 개항을 해 당선이 되건 당 대표가 되건 뭐법 앞에 많이 평등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싸잡아 가지고 어. 저 정도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이라 그러면 저는 좀 걱정돼 무섭, 무섭긴 한데 네. 어쨌건 지금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른 수사보다 대장동 이거는 어려워 음. 복잡하고 근데 이 수사는 별로 안 어렵거든 심플하네요 심플한데 금액이 또 이게 하필 5억이 넘어요 하... 이제 그래서 결국 경찰의 이 수사 과정이 이재명의 등판 앞당겼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유 우리도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태희님 드디어 윤석열 시대가 왔네요 너무 기뻐서 눈물났습니다 어제 한동훈 후보님 짱이셨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음. 루프레마트님 이재명의 개항이 터지면 이제 주옥되는거 아닌가. 아닌가요? 네. 그 큰일이죠. 그렇게 되면. 네계항을 출마하시는 유영선 원장님 지인인데 인품 훌륭하신 분입니다. TKO님. 계항수 네. 지역구 관리도 열심히 하셨으라고 하셨고요. 예. 이대웅님. 아까 남겨주신 분이에요. 의권 안박. 한박, 검사 한박과 비교해서 간호사법 통과되면 의권 안박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를 인정 안 하고 대체제를 찾아 기득권이라고 프레임 씌운다면 손해는 국민입니다. 간호사법 통과. 아, 간호사법 통과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라걸 아, 저희한테 예.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음그 다음에 그 위에 거안 읽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대니님 당파 놀려봐서 아닌 걸 맞다고 오기는 정치 신물 났었는데 요새 국힘당 젊은 정치인들 소식고 논리적에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준석, 천하람, 김재섭. 아, 딱세 명을. 아이고, 감 거론까지 아, 하셨습니다. 네, 좀 내려, 이제 내려시면될것 같아요. 자, SH, SKH님. 사법부, 사법 안박해서 배심원제 만들어서 본인들 무죄만. 만들, 아, 아, 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나는 상상 그 이상이라 이 법수 한박 하나? 야, 네, 판수 한박. 판수 한박. 판수 한박. 아 경수 한박야내보기에 다음 작업은 경수 한박이야. 지금 이제 이재명 저기 이거 지금 국고 손실죄 때문에 경수 한박 문제네. 자, 밑에 거 이태희 님 읽어 드릴게요. 마지막 거. 아, 제가 아까 읽어 드렸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직 구독 어,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목요일 내일 모레 저하고 테디하고 드디어 저희 정처서 1주년된 기념 크,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합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팬분들 중에 나오실지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에 제이님 여기 일본 뉴스에서도 많은 분량을 윤 대통령 어. 일본에서 보고 계시네요 취임을 다루고 있어요 기대가 많이 된다는데 이제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죠. 한일 관계도 좀 나아질 겁니다. 네. 지금처럼 무조건 무슨 일본하고는 무조건 안 좋은 관계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좋은. 방향으로 한일 관계도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